전문가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 이창원 차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창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휴마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장 초반부터 소폭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 휴마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코로나 때는 진단키트 관련된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와 그 전날까지 주가 상승이 소폭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 가지 호재가 지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제 코로나와 같은 영향력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확진자 역시나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처럼 매우 폭발적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로나 때처럼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 영향력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휴마시스가 되든 또 CGN이 되든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의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좋은 투자 전략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1분기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실적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막 결정되는 경향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유하고 계신 분은 현 시점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정리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8%대 상승력 15,900원 흐름이고요. 기관 14거래 연속으로 어제까지 유입되다가 오늘 장에서는 또 빠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건축 설계 쪽이 매출의 절반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 사업 관리 감리 이쪽이 나머지 한 2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강했느냐? 어제부터 강한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게다가 기존의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감리, 즉 건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실적 기회를 좀 엿본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얘기는 네옴시티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황세자죠. 빈 살만이요. 네, 이쪽에서 주도해서 대규모 인프라와 함께 또 안에 수소 관련된 단지도 들어가고 하면서 거대 사업 단지가 앞으로 발주가 될 거다라는 쪽에서 규모가 500억 달러라는 쪽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주 기대감들이 중소형 건설사와 함께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때 카타르 쪽에서 수주한 경험도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화라든가 일정들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대감으로 안고 움직이는 정도는 아무래도 좀 어떤 실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은 좋지만 시총이 1,300억대까지 들어올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것 대비해서는 비싸다라는 관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